촛불 민심을 모아 창당하신 국민주권당 여러분들의 창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역에 제가 내려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철역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아시겠지만 보수 집회만 네 군데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자 다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민심들을 넘어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드디어 진정한 민심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루겠다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 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 제가 서울역에서 우리 주권당 분들이 당원 모집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도 정말 창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길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했는데 석 달 만에 이렇게 번듯하게 창당을 하시니 너무나 대단하고 한편으로 이것이 정말 윤석열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명이 국민주권 헌법정신의 그 목적이자 핵심인데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정당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손들어주고 거기에 정당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괴담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했습니다. 이런 것이 헌법 정신 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조 6항은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어땠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다중인파 사고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은 대통령실을 지키느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했습니다. 그 결과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쳐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다 구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 정신 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보면 취임선서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맹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다 보셨죠? 명품백을 선물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랑 같이 통일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해보자고 말합니다.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주니까 같이 남북 문제를 해보자고 말하는 이것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주권단이 말하는 윤석열 퇴진으로 가는 바로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민주개혁연합세력의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승을 해야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등, 자유, 연대의 나라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본소득당도 국민주권들과 연대해서 윤석열과 견고히 싸워나가는 그 길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